네. 돈의 흐름을 읽지 못한다면 우리는 투자에 있어서 큰 실수를 저지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돈의 흐름을 읽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거쳐야 되는, 반드시 우리가 배워야 되는 시간이죠. ETF 마켓 워치, 우리나라 최고의 ETF 전문가 우리 최창규 본부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 박현상 차장님이 회사 옮긴 줄 알았습니다. 거 왜 자꾸 상처에 소금을 뿌리고 그러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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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죄송합니다. 제가 어디죠? 미래셋에서 오셨죠 오늘? 아유, 아닙니다. 저희는 네, 삼성 자산운용. 저희는 타이거라고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삼성 자산운용 최상희 본부장님. 네. 자, 오늘은 어떤 돈의 흐름 한번. 네, 앞서서 뭐 건설 얘기 좀 많이 하셔가지고 네. 뭐 건설주 투자하는 방법이 개별 종목을 사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도 있겠지만, 건설주가 들어가 있는 ETF들을 통해가지고 개별 종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어느 정도 분산하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가 아닐까 싶어가지고 화면 잠깐 띄워주시면 DS건설이랑 DL이 동시에 들어가 있는 ETF를 제가 한번 소팅을 좀 해봤습니다. 여기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런 ETF들을 반드시 사야 된다라는 개념은 아니고요. 건설주에 대해서 ETF, 특히 패시브 쪽에서는 어떤 스타일로 접근하고 있느냐, 이게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건설주가 들어가 있으니까 타이거 200 건설, KB스타 200 건설, 코덱스 건설, 이렇게 건설 업종에서 ETF가 들어가 있고요. 그 바로 밑에 보시면은 MSCI 밸류에 또 건설주가 들어가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건설주는 스타일로 나눈다면 밸류 주식이란 얘기죠. 네, 그리고 또 밑에 보시면은 ESG 리더스, 즉 ESG에도 건설주가 많이 들어가 있다. 아무래도 좀 ESG 관련해서 환경 오염이라든지 그런 이슈가 있으니까 네. 오히려 건설주를 ESG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도 많고, 또 아리랑 같은 경우 보시면 또 밸류라는 용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ETF 쪽에서는 건설주를 어떻게 보고 있냐, 건설 업종의 하나로 보고 있다, ESG 관점으로 보고 있다, 밸류 관점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또 밑에 보시면은 또 성장이란 배당 가치라는 또 관점으로도 보고 있어요. 즉 건설주가 배당 측면에서도 솔직히 뭐 밸류 주식과 배당을 좀 동일시하게 보시는 분들도 많은데, 건설주를 일종의 뭐 고배당 주식으로 보시는 분들도 ETF 쪽에서는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은 네. 좋은 아이디어가 아닐까. 단순히 건설 정권이 바뀌었고 뭐 건설 관련된 규제를 풀 거니까 나는 건설주를 살 거야, 뭐 이런 식의 단순한 논리도 좋겠지만은 뭐 ETF를 통해서 밸류 투자, 고배당 투자, ESG 투자 관점으로 건설을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좀 가지고 왔고요. 마지막으로 건설 관련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네. 여기 타이거 200 건설과 KB스타 200 건설 그리고 밑에 코덱스 건설의 가장 큰 차이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똑같은 건설 ETF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타이거는 200 건설, KB스타도 200 건설, 그렇지만 코덱스는 그냥 건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차이냐면은 타이거 200 건설이라는 것은 그 코스피 200에 해당되는 종목들 중에서 건설업만 떼냈다는 거고요. 그리고 코덱스 건설 같은 경우에는 KRX, 즉 코스피와 코스닥을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종목군 중에서 건설을 골랐다는 겁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같은 건설이라고 해도 네. 그냥 200이 붙은 건설은 대형 건설, 그리고 그냥 건설이 붙어 있으면 네. 그냥 그 코스피 코스닥 아우르는 건설, 이런 또 차이점이 있으니까 아마 뭐 ETF를 좀 자세히 뜯어보시는 시청자분들이 계신다면 뭐 이런 차이점도 중요한 팁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타이거랑 KB스타랑 그럼 어떻게 비중이 조금씩 다른가요? 왜냐면은 그래도 수익률이 한 0.3% 차이가 났고 네. 둘 다 이제 시가총액 그 가중 맞나요? 어떻게? 예, 동일한 기초지수가 있다면 저희는 퍼포먼스, 즉 성과는 똑같다라고 보는 게 맞는데 네. 무슨 차이점이 있을 수 있냐면 첫 번째는 보수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뭐 저도 보수까지 뜯어보지 않았지만 보수의 차이가 있으면 성과의 차이가 일어날 수 있고요. 또 보수 밑에 기타 비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타 비용이라는 건 뭐냐면 뭐 지수 사용료, 그리고 리밸런싱 할 때 발생하는 비용, 또 환전할 때 발생하는 비용, 이런 것들을 또 기타 비용으로 묶거든요. 그래서 기타 비용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 유동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유동성이 풍부하지 않다면 예를 들어 매도 호가의 종가가 결정되냐, 매수 호가의 종가가 결정되냐, 이것도 또 성과의 차이를 일으키는 요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세 가지 요인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섹터 ETF는 그래도 한 0.1, 0.2%는 차이가 나죠, 그죠? 네네네. 그 정도 차이. 네네네. 아유, 건설주 쪽이 관심이 궁금증이 많으신 모양이에요. 제 콘트 쪽이 딱 맞아가지고. 아, 딱 맞아요. 네, 관심이 없을 수 없어요. 이제 네. 되게 설명을 되게 굉장히 잘해주셨는데 좀 차이가 이제 말씀하신 게 맞는데 코덱스 건설에는 포스코 케미칼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11% 가까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포스코 케미칼은 2차 전지잖아요.
포스코 케미칼이 건설에 왜 들어가요? 네, 포스코 케미칼에 편입이 돼 있습니다. 코덱스 건설에는. 그래서 오늘 수익률 30BP가 여기서 벌어진 거예요. 제일 주된 요인이. 이런 것도 네.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니, 뭐 찾으면 나오네요. 찾으면 나오네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포스코 케미칼을 왜 이 ETF 매니저가 편입을 했는지는 그분한테 아마 직접 아마 문의를 해야 돼요. 건설이랑 뭐, 근데 호캐는 안 맞는 것 같은데? 실은 제가 얼핏 좀 기억나는 게요. 네. 포스코가 포스코 건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포스코 건설이 있다 보니까 아마 뭐 그런 지분법상 그런 포스코 건설은 아직 상장이 안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자회사를 포스코가 들고 있냐, 포스코 케미칼이 들고 있냐 아마 그런 차이가 있었을 것 같고요. 제가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예전에 포스코가 2차 전지 테마에 분류가 됐던 적이 있었어요. 네, 그렇죠. 반대로 얘기하면 네. 포스코가 그래서 왜 포스코가 2차 전지 테마지? 라고 해서 뜯어봤더니 2차 전지 산업이지? 하고 뜯어봤더니 포스코 케미칼을 갖고 있었거든요. 아마 ETF는 그런 분류상에 약간의 뭐 이슈가 좀 있을 수 있으니까 뭐 그런 것들은 찾아보시면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동시만기일이었으니까 동시만기일 관련해서 얘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앞서 탁프로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일단 동시만기, 만기일은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어떤 걸 기억하시면 되냐면 전일 미국장 상황에 따라서 많이 영향을 받아요. 예를 들어서 저도 이제 한 십몇 년을 만기일을 분석을 해봤는데 네. 만기일날 뭐 프로그램 매매 상황이 어쩌고 저쩌고 스프레드 상황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해 놨어도 만기 전날 미국장이 오늘처럼 급등한다든지 이래버리면 만기 효과가 없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뭐 그것보다도 만기 효과가 왜 없어지냐를 보시려면 제가 누누이 강조했던 화면 잠깐 띄워주시면은요. 네. 예, 이게 스프레드고요. 아, 기억나시죠, 이제. 앞에 단위가 얼마냐? 뭐 그리고 이 폭이 얼마냐?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했었던 걸로 기억나는데요. 네. 아마 제가 3월 8일 날 방송에 스프레드 기억 안 나시겠지만 마이너스 0.5 포인트까지 갔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만기일 날에는 이 스프레드가 마이너스 값을 줄이면 줄일수록 시장에는 긍정적이다. 그만큼 선물 유월물의 저평가가 사라지고 프로그램 매도가 중단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금융 투자 쪽에서 매도 쳐 놨던 프로그램 매도가 다시 리와인딩 돼서 매수가 들어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요. 보신 바와 같이 아무래도 오늘 스프레드가 왜 줄어들었냐? 결국은 저는 뭐 외부 변수가 상당히 안정됐기 때문에 공포 심리가 사라지면서 스프레드가 좀 더 뭐 마이너스 플러스로 갔으면 좋았을 텐데 마이너스 폭을 줄였고 마이너스 폭을 줄임에 따라서 오늘 금융투자 중심으로 매도 나왔던 게 다시 리와인이 되면서 매수로 들어왔다. 네. 저는 이렇게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3시 15분부터 30분까지 오른 거죠? 네네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선물 유월물이 과거에는 저평가였기 때문에 저평가된 선물 유월물을 사고 고평가된 코스피 100 바스켓을 매도를 네. 쳐놨는데 저평가됐던 선물 유월물이 계속 살아나니까 아 그러면은 거꾸로 매매할래? 매도 쳐놨던 주식을 다시 사고 그리고 선물 유월물은 매도할래? 뭐 이런 반대 매매가 일어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야 마이너스 0.5에서 마이너스 0.05가 된 게 무슨 큰 변화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렇게 차익 거래라든지 이런 걸 하시는 분들은 거의 뭐 10BP, 20BP 아마 탁프로님께서는 뭐 틱따먹기라는 표현을 쓰신 걸로 기억나는데 틱띡이요. 네, 틱띡이. 네. 틱따먹기도 아니고 틱띡이. 네. 네, 이 정도는 네. 이런 그 기계적인 매매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한 이익이기 때문에 뭐 이런 매매가 가능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댓글로 이제 제보가 좀 들어왔는데 그 포스코 케미칼이 내화벽돌을 또 만드는 모양입니다. 네, 있어요. 매출이 크지는 않습니다. 아, 매출이 크지는 않습니다. 네. 네, 10% 정도는 안 될 건데. 네. 그래서 지금 뭐 그걸 가지고 이제 건설에 넣었다. 뭐 제가 볼 때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 매니저가 조금 더 엣지를 주고 싶을 수도 있죠. 너무 이게 건설이지만 그래도 뭐 포스코 케미칼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침상 코크스도 하고 막 이러니까 그쪽에 한번 엣지 한번 이 회사를 좋게 볼 수도 있는 거고 약간은 엣지를 준다는 건 조금 더 이렇게 수익을 한번 좀 그렇죠 잘 더 내보겠다는 거죠. 경쟁 그 ETF보다 네, 아마 네. 그런 어떤 고민해서 넣은 거 아닐 넣으신 네.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자 그리고 하나만 뭐 아까 뭐 박현상 차장님께서도 외워두세요 뭐 탁프로님 얘기를 외워두세요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외워달라라는 얘기를 딱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네. 예, 화면 잠깐 띄워주시면은요. 제가 이제 만기일에는 오늘만 하고 다 끝났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만기라는 것은 결국은 선물은 이번 3월물이 끝났지만 선물 6월물로 넘기는 물량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강조드리는 것은 얼마만큼 누가 외국인이 선물을
3월물에서 6월물로 넘겼냐. 요 숫자는 좀 기억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나와 있는 3시 50분 기준으로 나와 있는 요 마이너스 14,900 계약이 외국인들이 선물 3월물 매도를 6월물 매도로 롤오버 했다는 뜻입니다. 롤오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매수 포지션을 다음 월물 매수로 넘기는 매수 롤오버와 내가 갖고 있는 매도 포지션을 다음 월물 매도로 넘기는 매도 롤오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당연히 시장 상승을 노린다면 매수를 매수로 넘기는 매수 롤오버를 하겠지만 시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경계감 또는 해치성 물량들이 있는 상황에서는 매도 롤오버를 하겠죠. 네, 그래서 지금 마이너스 14,900 계약이면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일단 선물 외국인들은 매도 롤오버를 했다. 즉 상방에 대한 매수 롤오버보다는 하방에 대한 매도 롤오버를 좀 배팅을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파생시장 특히 코스피백 선물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은 좀 하락에 대한 네. 예상치가 강하다. 그래서 뭐 외국인들이 선물을 몇 계약 샀어요 할 때는 반드시 이 14,000 계약을 더해서 계산하셔야 됩니다. 14,000 계약이면 대충 어느 정도 금액인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나요? 아니면 그건 알 수 없는 건가요? 금액으로 환산을 잠깐 해보겠습니다. 네. 예. 아마 지금 선물 지수가 네. 선물 지수가 356포인트고요. 네? 그리고 러프하게 한 1억? 예, 예, 곱하기 1. 예. 아, 계약당 1억. 한 9천만 원. 예, 9천만 원 정도. 9천만 원 정도 보시면 한 계약당. 네, 0.9. 그러니까 만약에 16,000이면 한 4.5조네요. 1.5조. 예, 1.5조 정도. 예, 선물 순매도를 가지고 넘어갔기 때문에 네. 지금부터 만약에 외국인들이 선물을 1조 산다고 해도 1조 산다고 해도 합치면 퉁이라는 얘기죠. 아, 퉁이라는 표현 써도 되나요? 근데 그럼 저런 식으로 이제 매도 롤오버가 더 많이 생긴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래서 실제로 그러면 한 달, 두 달 후에 가볼 때 네. 그들이 맞았을 확률이 높았다 뭐 이런 통계 같은 거 혹시 없나요? 예, 맞았다. 이런 게 이제 예. 컨트쟁이들이 하는 거니까요. 네네, 네, 그거는 제가 직접 개인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네네. 개인적으로 드려가지고 네. 저랑 이제 창강뭐 모델 뭐 하나 만들어가지고 같이 장사하시면 좀 이름을 저렇게 이제 매도 롤오버가 많아졌을 때뭐한달 네. 동안에 뭐 떨어질 확률이 70%다 그러면 사실 그거 상당히 큰 예, 예 맞습니다. 예, 저도 예. 예전에 많이 했던 작업 보고서 중에 하나가 뭐 만 계약 매도 롤오버 했을 때한달뒤 수익률이 어땠나 2만 계약 매도 롤오버 했을 때한달뒤 수익률이 어땠냐 반대로 매수 롤오버 했을 때 수익률이 어땠나 이런 것들도 많이 시뮬레이션 해봤으니까 네. 제가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사연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네. 뭐 마지막으로 LG 엔솔 얘기 좀 하면서 엔솔이요? 예. 엔솔 이제 예, 이제 아, 지겨우시겠지만 네. 이제 예 아직도 다 편입이 안 됐나요? 예 네. 오늘 마지막 편입이어가지고요 제가 아. 예 기쁜 마음으로 가지고 왔고요. 예. 더 이상 안 들었던가? 화면 잠깐 띄워주시면요. 네. 이제 사람들은 이제 주가만 보시고 많이 판단을 하시는데요. 주가만 보고 아 오늘 LG 엔솔 별로 안 올랐네. 편입 안 이루어진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말씀 많이 하시는데요. 여기 오른쪽 제가 네모 박스 쳐놓은 거 보시면은요. 거의 종가에만 39만 주가 거래가 됐어요. 예, 오늘 LG 엔솔 총 거래량이 100만 주였거든요. 예, 네. 예, 106만 주가 오늘 거래가 됐는데요. 종가에만 39만 주가 거래됐어요. 예, 그리고 투자자별로 좀 뜯어봤더니 역시나 투신에서 좀 많이 샀더라고요. 투신에서 네네네. 한 8만 주 그리고 보험에서 예, 보험에서 2만 주 사가지고 보험 투신에서 10만 주 정도 샀습니다. 예, 참고로 보험과 투신은 코스피 200을 기초로 하는 인덱스 펀드 그리고 네. 코스피 200을 기초로 하는 ETF의 가장 큰 운영 주체이기 때문에 종가의 변화는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이 뭐 리밸런싱 안 일어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실제로 마감 동시효과 때 40만 주 가까운 거래가 일어났으니까 네. LG 엔솔 리밸런싱은 오늘 물밑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났다. 그렇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LG 엔솔 리밸런싱 뿐만 아니라 또 만길이라는 복합적인 변수가 작용했고 또 그 복합적인 변수 중에 하나가 LG 엔솔 코스피백 편입이었으니까 네. 아마 그런 게 좀 희석되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LG 엔솔이 편입되지 않은 한국에 상장되어 있는 ETF 중에서 2차전지 관련된 ETF 중에서 딱 지금 하나만 LG 화학이 남아있는 ETF가 하나가 있어요. 네. 타이거 글로벌 리튬앤 2차전지 요 ETF에서는 아직까지 LG 화학이 남아 있고요, LG 엔솔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저희는 뭐 외국
지수를 쓰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네. 뭐 구체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렵고 또 저희 상품이 아니라 타이거 상품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아마 룰북 상에 보면은 4월 아니면 10월에 뭐 편입이 이루어진다고 했으니까 아마 고 ETF는 4월 말 정도 아니면 10월 정도에 LG 화학을 뭐 빼거나 좀 비중을 줄이고 LG 엔솔을 넣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10월까지는 안 가요. 설마 4월에 하겠죠. 뭐. 그렇죠. 그렇죠. 아마도. 4월에 네.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 하나만 기억해 주시면 이제 2차 전지 LG 엔솔 오늘 이 방송으로 끝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한 두 달 정도 고생하셨습니다. 아, 엔솔 때문에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너무 네. 정말 머리 아팠던 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그러면 ETF 흐름은 이 정도로 정리할까요? 예, 예, 이 정도 하고요. 네. 제가 그 강 작가 강 프로님한테 상품 관련된 ETF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상품? 네네. 커머리티. 네 맞습니다. 저희 그 ETF 쪽에서는 상품을 투자할 때는 단일 상품으로 투자하지 않고 콩, 밀, 뭐 옥수수를 합친다든지 어떻게 보면 종합 지수로 ETF를 주로 많이 만들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단일 커머더티로 투자하시는 게 좋은지 아니면은 콩, 옥수수, 밀 이렇게 합친 종합 그 농산물로 투자하는 이 방법을 선호하시는지 저는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거의 이제 그 종합 그 ETF로 투자를 하는데요. 네. 사실 그래서 뭐 어제 제가 이제 DBC를 조금 샀습니다. DBC는 뭐예요? DBC가 이제 그 미국에 상장된 이제 ETF인데 그 거기는 제가 알기로 한 20개 정도 이제 원자재가 합친 ETF로 알고 있어요. 그 재밌는 거는 이제 친구한테도 아 이제 슬슬 들어간다 했는데 이제 어제 그 ETF 그 9% 빠졌어요. 예. 예. 근데 이제 친구는 마이너스 4% 들어갔고 저는 이제 대선 방송 보느라고 막 열 올리다가 아 참 이거 사야지 하고 들어가니까 저는 마이너스 9% 들어갔죠. 그래서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친구가 저한테 요건 안 했는데 무슨 생각을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하여튼 그 저 합쳐져 있는 거 산다 이거죠. 아무래도 그게 변동성이 아무래도 조금 더 이제 네네네. 줄 테니까요 그게. 네네. 네. 요런 얘기를 드리는 게 뭐 제가 앞서서 방송에서도 얘기했던 뭐 니켈 관련된 단일 ETN들이 아무래도 개별 커머더티는 변동성이 너무 크니까 뭐 저도 뭐 개인적으로는 합쳐서 투자하는 종합 뭐 그 커머더티 ETF가 좀 더 안정적이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좀 확인하고 싶어서 여쭤봤던 거고요. 뭐 그런 얘기도 좀 네. 시간 날 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문 큰 놈은 이제... DBC랑 GSG가 있습니다. 네네네. 그 두 개가 메이저고요. 네네네. 네. 질문 중에 이제 만기일 날 차익 거래 하는데 네. 체결이 안 되면 어떡하냐는 질문이 있으셔가지고 제가 답변을 드리면요. 체결을 꼭 해야 되는 오늘 패시브의 비중을 꼭 체결을 시켜야 되는 주체는 시장가로 거래를 하고요. 매수 이제 오늘 LG 엔솔을 사야 되는 주체는 무조건 시장가로 매수를 넣어놓고 굳이 지금 이 정도 가격이 아니면 내가 수익을 내지 못한다고 하시는 그런 주체들은 하는 주체들은 지정가로 거래를 주문을 내놓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딱 부딪혀가지고 가격이 결정되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예전에 이제 뭐 꽁지 같긴 한데 사전 그 공시 제도가 있을 때는요 네. 좀 내가 사고자 하는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좀 상한가에 그렇죠. 그러니까 하한가에 사자 네. 또는 상한가 팔자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 매매 주문을 내서 좀 분위기를 조성하는 사전 공시 제도가 네. 지금은 이제 허수 주문 그 못하죠. 네, 못하게 돼 있죠. 네, 네, 네. 뭐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ETF의 흐름은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죠. 삼성자산운용의 최창규 본부장님 오늘도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디지털 세계에서는 사실 뭐랄까 소유권이라는 개념이 좀 희박하잖아요. 네, 복사가 네. 너무 간편하니까 이거를 이제 보장해줄 수 있는 굉장히 신기술이다. 지구를 잘게 쪼개 땅을 사고팔 수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 3만 원에 팔린 프랑스 에펠탑은 지금 170만 원이 됐습니다. 디지털 아티스트 비플의 한 작품이 지난달 팔린 가격은 787억 원. 그리고 게임 캐릭터 성형을 통해 월 1000만 원을 버는 크리에이터의 등장까지. 새롭게 펼쳐지는 세상에 대한 전망과 리스크를 담았습니다. 여러분도 메타 리치를 꿈꾸신다면 변화의 흐름에 올라타보세요.